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그걸 반드시 공부해서, 예,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는 중요한 우리가 키포인트를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어떻게 됐는지, 또 뭐가 나가는지, 왜 그걸 사갖고 들고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가장 요새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 대주주 과세 강화와 업종 변화에 관심을 가져라. 사실은 정부에서 이제 외국인 주식 투자 과세 현황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이제 비교하는 걸 봤습니다. 지분이 25% 이상 보유 시, 또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역시 양도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부에서는 조세제약 체결이 없는 외국인에 한해서 과세를 한다고 그러지만, 예, 계속해서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그거를 걸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하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빠져나가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소형주의 위험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경고를 내지요. 얼마 전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번 냈다가 이번에도 또다시 또 다른 외국계 증권사에서 또, 예, 지난번에 FTSE 또 MSCI에 이어서 계속해서 셀코리아 경고를 했다. 이건 좋은 거 아니죠. 예,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예, 이게 거래세는 오히려 없고, 양도세는 지분 25% 이상 보유자 5% 이상 양도시, 양도소득의 20%. 오히려 장기 투자를 권유하는데, 위대한 아빠님도, 기분 좋은 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런데 한국은 지금 이렇게 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이 자본주의에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지금 뭔가가, 지금 뭐요?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가장 강화된 거죠. 조세제약 체결이 뭐 70개국이라 하는데,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예,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비비도 드리는데,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중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예.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도 못 들고 가고 또 설사 좋은 종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몰라서 힘든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자, 어쨌든 외국인 그 대주주 강화 때문에 이제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7월부터요? 예,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 주식 매각 시점으로 또 5년간 한 번이라도, 이거 뭐 소급 입법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요. 그죠? 뭐 소급 입법을 적용하겠다. 5년간, 과거 5년간 한 번이라도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적이 있으면 매도 금액의 15%나 양도 차익의 25% 중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낸다. 자, 이게 또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가장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내국인 대주주에 대해서 양도세를 올해 4월부터죠. 부과 대상이 지분 1% 이상 또는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의 투자자로 확대됐죠. 자, 이걸 뭐 형평성을 따져서 이렇게 한다는데 참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살아나야 되겠죠.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해 놓고 뒤통수를 한 듯이 때리면 그게 활성화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자, 또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럼 주식 투자를 가면서 중요시하는 건 업종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것이 대박지혜님도 어서 오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탑다운 방식이냐 아니면 예, 바텀업 방식이냐에서 틀려지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텀업 방식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 탑다운 방식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지요. 예, 백승희님도 어서 오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옳으냐? 예,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유리원들을, 예, 탑다운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업종에서 변화가 오고, 그 업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업황이 살아나고 그 업황이 살아났을 때큰 돈을 버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업황이 전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죠? 돈을 못 버는 기업이 되죠. 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업종 변화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그 흐름을 모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입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추천하면 그냥 샀다가 손실, 깡통, 감자 10대 1. 이런 안타깝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IT가 그냥 조종하고, 예, 끊임없이 조종을 받았죠. 작년, 2016년부터 엄청나게 올라가고 조종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져가야 될 종목들은 뭐예요? 예, 중국 소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중국과의 관계가 살아났으니까. 코코파님도 어서 오세요. 또,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정책 수혜제 포트에 편입해야 되는데, 내가 템플턴이 우리 유료원들이 가입했을 때 보면, 포트포에 가는 종목, 업황이 살아나는 종목을 한 개도 없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 다른 전문가 방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뭘 배웠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의 기업 분석 없이 주식을 산다는 겁니다. 그저 뉴스나 보고, 전문가가 추천주나 받고, 그렇게 해서 사니까 어떻게 해요? 수익은 잘안 나죠. 자, 그러면 지금, 예, 바이오와 제약바이오가 날아가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한 주도 못산 사람이 있습니다. 업황이 가는데 한 종목도 없다는 것은 내가 수익이 난다, 안 난다? 안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올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유가가 올라가니까 부담스럽긴 하지만 화학 종목은 물가를 올렸으니까 당연히 제품값을 올릴 수 있으니까 실적은 더 좋아지고 주가는 더갈수 있죠. 이런 흐름을 투자 안목을 배워야 되는데 투자 안목을 안 배워서 그저 차트만 보고 추천받으면 샀다가 깡통으로 가는 경우 또는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살아날 게 뭐죠? 반도체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럼 이제는 의료, 그 다음에 플라스틱 고무, 그 다음에 통신기기 부품주, 그 다음에 예, 반도체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좀 쉬었다가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끊임없이 수소차는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예, 현대차에서 넥쏘를 개발하면서 평창올림픽에다 무료 대여를 하겠다. 30대인가요? 정확히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정부에서는 이미 예, 2020년까지 전기차 수출을 20만 대까지 늘리기 위해서 정부 보조금을 1,400만 원씩 늘려서 충전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이미 충전 시설을 만든 기업들이 어디예요? 포스코 ICT, 그다음에 KT. 그죠? 공중전화 박스를 예, 전기 충전소로 바꾸고요. 포스코 아이시도, 그 다음에 한국전력은 뭐죠? 시골에다 전봇대에다가 전기 충전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뭐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템플턴은 벌써 이미 1년 전부터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2030년대에 가면, 예, 우리나라가 20만 대 수출이 아니라, 2030년대에 가면 전 세계가 전기차가 30%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할 거예요? 오늘도 매일 매매하는 템플턴은 오늘도 매매하는 그런 매매 투자자는 아닙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그걸 갖고 여러분이 저축으로 가서 부자 되는 길을 원하는 것이 오늘도 트레이더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 성격이 트레이더에 맞는다면 트레이더 방에 가시는 거고요. 저는 직장 다니기 때문에 트레이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주식을 사서 꾸준히 저축하는 심정으로 아니면 자녀한테 물려준다는 심정으로 주식을 사서 내가 들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요? 제방하고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 무슨 말이냐? 주식 투자는 시장의 흐름과 대세 상승 추세에 편승하는 것이 기본이죠. 자, 그러면 지금은 상승장이에요? 하락장이에요? 상승장이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제방에 딱 들어왔는데, 예. 2년 동안 주식에서 수익 하나도 못 얻고 마이너스 수십 프로 들고 쩔쩔 매고 있습니다. 뭘 사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냥 추천주만 받았다가 예, 코피 터진 겁니다.
공부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좋은 장에 2016년, 2017년, 2년 동안 좋은 장에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예. 선택을 잘못했거나 종목 선택을 잘못했거나 내가 시장의 흐름을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시장이 흘러가는 대로 순응하는 투자가 돼야 되는데 시장에 대해서 맞서지 말라는 말을 하는 거죠. 시장이 흘러가는 지금 뭐예요? 제약바이오 가야 되는데 제약바이오 한 개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포트에, 내 포트에 제약바이오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2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그런데 실제로, 그래도 여기는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방에 들어와서 포트를 짜갖고 들어왔는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템플턴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어째서 포트를 짰는데, 내가 포트를 짜서 들고 가는데,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날아가는데도 한 주도 없습니까? 잘못된 투자 방법이죠. 일반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인기주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어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태임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아우 인기가 좋아. 그러니까 사죠. 그러니까 심한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 위원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아니 이 주식은 전문가 방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제 방에 어느 방에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아 전문가 가도 안 갔고 아무 데도 안 가서 혼자 있는데 인기 검색어 종목을 전부 다산 거예요. 그 수익이 날까요? 어떤 거는 정말 75% 이상 손실을 들고 오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인기 검색어로 등장하는 종목을 매수한 거예요. 아, 그렇게 벌기가 쉬울 것 같으면 주식 누구나 돈 벌었겠죠. 이렇게 답답한 일이에요. 돈을 갖다 시장에 갖다 버려요. 그 귀중한 힘들게 버는 돈을 갖다 시중에 버리고, 시장에다 갖다 버리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아유, 가만있어 봐요. 제가 그거 사가지고요. 글쎄, 저, 더 바보한테 팔면 되죠. 시장에 나보다 바보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 뭐죠? 자신이 왕바보인지도 모르고, 더 바보한테 팔고 난 나오면 되죠. 쉬워요, 어려워요. 잘못 들어갔다 돈다 뺏기죠. 그래서 투자하기 전에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먼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배우고 고평가 여부를 판단해 보고 대중이 알아차리기 전에 유망 종목을 발굴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중의 뒤안길이 꽃길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예. 초보자들이 좋게 보이는 경우는 보통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예,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무슨 일을 벌리냐 하면 50% 세일하고 나면 엄청 좋아합니다. 아유, 많이 갔잖아. 그런데 깎아줘서 지금 50% 하락했어. 야, 얼마나 싸냐. 저게 30만 원 갔는데 15만 원뿐이 안 가. 무지하게 싸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들어갑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샀는데 자꾸 떨어지냐? 어떡하냐, 이거. 개인 투자자 그렇게 답답하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네, 많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이번에 일진 다이아죠. 제가 1차로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샀습니다. 매수. 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너무 돈을 잘 벌어요. 또 산다. 계속 샀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예, 1개월, 2개월만 조정하고 안 가잖아요. 그러면 에이 안 가는 주식이야. 그리고 급해서 성격이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에이그 전문가하고 같이 있었더니 돈도 안 벌어지고 그죠?
뭔 이상한 종목이나 추천하고 앉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리고 몇 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났더니 이게 미쳐서 갑니다. 오후 방송에서 한번 과거에 우리 유료원이 갖고 있다가 제방을 졸업하고 9개월 만에 졸업하고 나간 회원이 지금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료도 오후엔 또 공개할 거고요. 이렇게 꾸준히 들고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210몇 프로 났죠. 여기서 1차 매도했습니다. 왜 매도를 시켰냐 하면 급등으로 나갔고요. 또 하나는 원인이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급등 나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들어올 것이다. 근데 이걸 참아낼 수 있는 투자자들이 몇 분이나 될까? 제가 고민한 겁니다. 몇 명이나 참아낼 수 있을까? 고민해서 여기서 한번 1차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떨어지는 날 여기서 충분히 조정받았다. 이제 매수 들어갑니다. 기가 막히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했다 다시 떨어졌죠. 또 매수 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나요?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참아냈으면 안 팔아야 되는데 참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들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1차 매도를 했습니다. 꾸준히 매수했습니다. 1차 매도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2차에 요날, 정확히 장대 양봉 나오기 전날 저희가 매수를, 자, 이제는 충분히 조성했으니까 매수를 들어가 보자.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 다시 떨어져. 또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됐어요? 오늘도 반등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럼 지금 수익이 얼마죠? 이게 216%인가 먹고 나왔는데, 아직도 또 들어갔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지금 57%가 났는데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야, 전문가님, 에이, 무서워서. 나 200몇 프로 났는데, 이 가격이, 산 가격이, 여기서 샀는데 이걸 어떻게 또 사요? 나못 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팔지 않고, 여기서 또 사고 또 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크게 되는 거죠. 정말인가요? 네. 좋은 기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데, 아니, 못 참습니다. 전문가님, 떨어지기만 해봐라, 이거. 아유, 전문가님, 이렇게 1년 동안 누가 기다려요? 그랬더니 대본에 뭐라 그러죠? 당신이나 혼자 해보세요, 이러죠. 그죠? 그렇게 장기로 들고 갔으면 당신 혼자 해보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제 방에 다 많잖아요. 1년 개원도 있고, 그죠? 1년 동안 계속 공부하면서 꾸준히 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장기 가입하고 있을까요? 수익을 안 내주면 있을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시장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평생 직업입니다. 오늘 배우고 내일 끝낼 수만 있다면 주식은 그냥 자격증만 따고 끝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자격을 제대로 못 따면 어떻게 되죠? 목숨을 뺏어가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아무렇게나 투자하다가 수은 없이 잃어버립니다. 또 볼까요? 이게 뭐죠? 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갔습니다. 쭉 올라갔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너무 조정했어요. 어떡해요? 뭘 걱정해. 좋은 종목을. 그냥 들고 가면 되지. 이렇게 안갈때 뭐예요? 조정 들어오면. 좋은 종목이니까. 더 사야 되는데, 그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이, 전문가님, 이격 났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안 가는 종목입니다. 그거 자릅니다. 아, 그랬더니 어느 때또 여기서 또 추가 매수했더니 그냥 뻥뻥 날아가서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럼 주식 선언 늘어나고 계속 저축했으니까 돈만 늘어나잖아요.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럼 뭘 보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좋아지니까 주식은 올라간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정석 투자요, 가치 투자잖아요. 그걸 못 믿으니까 못 들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길게만 가면, 기업을 믿어야 되는데 길게만 가면 나는 포기합니다. 에이, 전문가님. 그냥 조정이 길어져서 제가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렸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주잖아요. 안 잘랐으면 이게 도대체 얼마입니까? 여기서부터 샀다고 그래도 지금 2년 만에 도대체 얼마 벌어진 거예요?
어마하게 벌어주잖아요.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은행 저축하고 앉아 있죠? 템플턴이 은행 저축을 해약해다가 그 주식을, 은행 주식을 사라.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해도 왜 그래야 되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적금 3% 이자 받고 앉아서 적금을 열심히 붓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돈이 됩니까? 재테크가 가장 좋은 자리가 주식이라고 해도 거기 가서 은행 적금 붓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주식하면 다 망하는 줄 알아요. 주식해서 망하는 원인이 뭐죠? 원인이 뭐예요? 거의 여러분들이 부실 종목을 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깡통깡 종목들을 한 번씩 다 훑어봐봐요. 다 부실 기업이지. 좋은 기업이 여러분을 망치는 걸 봤어요? 그럼 한진해운이 여러분을 깡통 냈다 그러면 한진해운 좋은 기업이었나요? 돈을 잘 벌었나요? 현대상선이 여러분을 돈을 잘 벌었나요? 잘 벌었는데 왜 감자를 5대1을 하죠? 최근에 상폐당한 종목도 있죠.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했을 때 제대로 된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저축해서 그 어떤 저축수단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 주식 투자라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지는 투자를 하는 거죠. 자, 포메탈입니다.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매수하면 좋은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게 증거를 보여주죠. 남들이 안 갔대. 추천 나갔습니다. 더 사라. 또 사. 전제 조건은 뭐예요? 부실한 기업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부실한 기업을 매수해서 내가 부자 될 생각을 한다면, 예? 그것은 10번 중에 3번은 성공할지 몰라도 7번은 실패입니다. 아유, 내가 전문가 1년 동안 따라 댕겨서 돈만 이렇게 만들고 돈을 버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식을 매수했나요? 제 방에 들고 온 종목들 보면 참, 이제 종목을 마음대로 말하기도 그렇고, 예, 그죠? 또 추천한 분들이 있으니까, 예? 제가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최근에 이제, 예, 이런 것들이, 뭐죠? 10대 1 감자에서 상당히 어렵죠. 그럼 이게 뭡니까? 왜 10대 1 감자하는 종목을 왜 처음부터 더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되잖아요. 돈을 버는지 확인해 보고 돈을 못 버냐? 나는 안 산다. 그죠? 아, 가만있어 봐. 돈좀 벌어? 돈을 못 버는 것 같은데. 그럼 영업이익이 안 나주고 있잖아요. 그럼 안 사면 되는데. 여러분 사가지고 또 10대 1 감자당한 사람 있나요? 현대상선도 어떻게 됐어요? 현대상선도 샀다가 우리 의료원도 어떻게 했어요? 5대 1 감자. 뜨거운 감자 맛, 그 이후에 주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감자 이후에 주가가 4,628원이니까 거의 15,000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뭐요? 3분의 1이 또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깡통 난다 그러는 거죠. 그냥 감자에도 장기 투자로 가면 이길까요? 이건 장기자가 잘못 투자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돈 버는, 못 버는 기업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최근에 또 감자한 종목이 뭐예요? KR 모터스. 뭐예요? 150대 100. 그죠? 감자했죠, 또.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해야 돼요? 제대로 된 기업을 보고, 기업이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하고, 그돈 버는 기업이 뭔지를 여러분은 배우고 나서 꾸준히 들고 가면 좋은 일은 저절로 벌리게 되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예. 제이 스테판 이게 가끔씩 저는 봅니다. 어떻게 될 건지. 자, 이런 것도 그냥 상 나간다고 이거 매수했다가 물려가지고요. 그냥 또 이렇게 해결도 안 되고 630, 643원. 이놈의 상이 뭔 웬수인지 이걸 또, 예, 샀다가 그냥 정지당해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오늘 뉴스가 뭐 어떻게 해결한다, 뭐 어쩌지, 해결돼요? 돈못 버는 기업은 여러분이 만지지 않는 거,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예, 가치 투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는 어디서 시작해야 된다? 기본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투자는 기본에서 시작해서 기본으로 갔을 때 정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가끔 하늘을, 많이, 뭐예요? 성경제님도 어서 오시고요. 가끔은 하늘을 보자?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데. 자, 그래서 프로일수록, 주식의 고수일수록 뭘 안다? 고수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 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시간을 뺄라고 그러잖아요. 노력을 뺄라고 그러잖아요. 뭐만 갖다 들이대요? 돈만 갖다 투자하면 돈을 벌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투자하니까 시장에 갖다 돈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주식이 사업이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함부로 투자할까요? 자, 그러면 주식을 투자하는데 만약에 거꾸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하나 벌린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그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갈비집을 하나 낸다고 그랬을 때도 임대료 나가야 되지, 인테리어 해야 되지, 체인비 내야지, 이런 거를 투자하고 나서 바로 돈이 벌릴까요? 그러면 그거 벌릴 때까지 광고비 들어가, 그 다음에 인건비 들어가, 끊임없이 본인이 연구하고 사람을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고 시간과 노력을 가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현님도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식만 들어오면 사람들은 싹 잊어버리고 아무거나 투자하면 돈을 벌 거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부실 기업을 매수하는 우를 범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장기 투자가 불가능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어려움에 봉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할 때 여러분은 깡통으로 내몰지도 않고 좋은 기업과 동업했으니까 기업이 돈 버는 한 기업의 가치는 커지면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요? 투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그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죠? 전문가하고 헤어지는 순간 뭐요? 나는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예요? 평생 노예가 돼야죠. 내가 제대로 배워서 주식이 무엇인지 주식을 알고 동업을 해서 좋은 주식을 투자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벌면 노후가 즐겁고 그것이 평생 자기 직업이 되는 거죠. 전문가님 이러다가 우리 유리 언니 어제도 얘기하는데 전문가님 이러다가 제가 전업자 되겠어요. 왜요? 아 수익이 자꾸 커지니까 이게 주업이 아니라 부업이 아니고 주업 되겠으니 어떡해요? 그래도 주업은 주업대로 하시고 아직은 은퇴할 나이가 아니니까 부업으로 하시죠. 그래야 되나요? 아, 근데 자꾸만 수익이 커지니까 주업이 이제 슬슬, 예? 마음이 동합니다. 사실 그렇죠. 어제도 우리 유료 전문가님 이제 총 수익률이 제가 40%를 넘었습니다. 아니, 40% 은행 갖다 놨으면 나 망했잖아요. 그렇죠? 총 수익률이 40% 넘었대요. 감사합니다. 앞에 숫자가 자꾸만 변합니다. 수익률이. 갑자기 왜 이렇게 커지는지 모르겠어요. 투자의 기본은 그래서 여러분이 재무분석상 우량한 기업을 매수하고 장기 보유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정석 투자가 되는 거죠. 자, 총 수익률이 40%면 얼마요? 그죠? 굉장하죠? 그죠? 가만 있어봐. 1억 투자했으면 그냥 4천만 원 벌고 있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기업의 본질이라는 게 뭐죠? 가끔은 하늘을 보자님. 기업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연님한테 물어볼까요? 기업의 본질이 뭘까요? 기업의 본질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인정받는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따라서 얼마나 팔아서 얼마나 남긴지를 나타내주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업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거를 안 보려고 그래요. 너무 쉬운 건데 그걸 안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가지고 들고 와서 제 방에 와서 10대 1 감자. 돈 버는지 확인하려니까 돈 버는 걸 확인을 안 해요. 차트가 갈것 같아요. 그냥 매수했습니다. 매수했더니 어때요? 감자. 아니, 우리나라 현대상선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데요. 현정은 회장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고 이거 금강산을 개발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 돈을 버는지 확인해 보라니까 돈 버는 건 확인해 놔놓고 그것만 스토리에만 녹아가지고 사람이 매수했다가 5대 1 감자. 주가는 또 뭐야? 3분의 2 날라가. 그럼 뭐야? 깡통이지. 실제 우리 방에 들고 와서 깡통난 회원이 들고 왔습니다. 뭔 일이에요? 그랬더니 돈 많이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무료 방송에서 제가 4천만 원 잃었습니다. 그나마 전문가님이 손절하라고 해서 1,000만 원 건졌지, 그나마 안 잘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기 투자를 합시고 들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5대 1 감자 당했으니까, 1,000만 원이 5대 1 감자 당했으면 뭐예요? 200만 원 남았는데, 200만 원이 3분의 2가 날라갔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60만 원 남은 거예요, 60만 원. 5,000만 원이 60만 원 남는 거예요. 이런 투자를 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을 가려면, 정석 투자, 가치 투자의 기본을 가려면, 기업이 돈 버는 기업에다가 동업을 하고, 그것이 기업의 본질이라는 게 뭐죠? 매출과 영업이 꾸준하는 기업에다 동업을 하라 했더니,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기업에 매수했다가, 역시 내가 또 당했어. 그래놓고 주가가 떨어지면 뭐라 그러죠? 팔지도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서 본전 줄 거라고 우기면서 더 삽니다. 나는 장기 투자입니다. 아,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 분석은 보지도 않고 차트만으로 수익 내려고 하니까 부실 기업을 매수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나는 장기 투자라고 우겨요. 또는 내가 가치 투자라고 우깁니다. 자기는 그게 가치 투자인 줄 알았대요. 우리 의료원도 그러더라고. 바닥에서 싸게 사서 들고 가면 가치 투자인 줄 알았대요. 바닥이라고 샀는데 땅굴로 내려가가지고 뭐요? 손실이 막60몇 프로 이렇게 손실 나서 들고 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한 번도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뭐예요? 고용입니다. 기업의 실적과 가치는 한 커지는 한 매도 없이 강력 보유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제대로 된 정석 투자는 이렇게 즐거운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데 팔지도 않았단 말이야? 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차트 기법 뭐죠? 어우, 누워있어. 오랫동안 몇년 누웠냐? 3년을 누웠어. 누운 만큼 가리라. 그럼 얼마나 갈까요? 모르죠. 뭐, 3년 동안 갈려나 보죠. 차트 기법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가요? 고형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유, 또 올라갔나요? 예, 참 무섭게 올라가네요. 도대체 주식이 뭐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게 도대체 여기다가 투자해서 2010년부터 내가 1,000만 원만 투자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00만 원만 투자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2010년에서 1월 2일 날, 나 주식을 잘 모릅니다. 1월 2일 날 그냥 여기다 1,000만 원 담고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565%입니다. 말도 안 돼.
1565% 나는 동안,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종목을 골래 생각을 안 하고 뭘 보죠? 아, 삼성전자가 좋아. 역시 삼성전자를 사야 돈을 벌어. 그럼 삼성전자, 2010년에 지금까지 왔을 때, 1565% 볼까요? 볼까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에다가 우리 유리온도 몰빵을 합니다. 제가 답답합니다. 그럴 때는. 그거 비중 축소해서 다른 데다 담으시죠. 자, 삼성전자. 그랬더니, 삼성전자 2010년 1500% 말도 안 돼. 2010년 1월 2일 날 사서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몇 프로요? 213%입니다. 에게. 그러면 삼성전자를 살 돈으로다가 고형을 샀으면, 예? 1000만 원 주고 살 돈을 갖다가 삼성전자를 안 사고 고용을 사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삼성전자 1000만 원이 3000만 원 되지만, 에? 고용은 1000만 원이 얼마요? 1억 5천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투자를 할래요? 이런 걸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돈을 엄청 벌어주는 줄 알고 있어요. 우리 유리원이 제 방에 있다가, 전문가님, 전문가님, 삼성전자 200만 원 가는데, 제가 그냥 홀랑 잘라다가요, 하이닉스 사버렸죠. 그랬더니 하이닉스 수익이 더 커졌네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꾸며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 200만 원 딱 찍으니까요, 잽싸게 잘라다가요, 하이닉스 샀어요. 하인스 수익이 더 낫죠. 여러분들은 근데 기업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하더라는 거죠. 그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오늘도 또 나가는데, 뭔진 몰라요. 어제는 강력하게 나갔다가 오늘 또 떨어지고, 또 조정했던 종목이 오늘은 나갔고요. 늘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 어제 조정을 많이 한 종목들은 오늘 올라갔고요. 조정했던 종목들은 떨어지기도 하고요. 주가는 늘 이러는 거죠. 그럼 또 볼까요? 가만 있어봐. 이게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들고 가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고 있는데 나는 은행에다가 아니 1000만 원이 어떻게 1억 5천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뻥튀기 가능합니까? 그래서 은행 갖다 놓고 5% 또는 3% 이자 받겠다고 죽어서 저축하고 앉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할까요? 예? 불쌍하잖아요. 안 그래, 여러분? 돈이 그냥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이런 장이 얼마나 좋은 장인데,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코스닥 장이 엄청나게 갈 거다. 이게 어떤 된 일이냐?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코스닥 함부로 팔지 말고 강력 보유하라. 저렇게 갈줄 몰랐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무섭습니다. 자, 그럼 또 봅니다. 자, 삼화전기를 오늘도 또 올라가나요? 아유, 또 올라갔네. 기업의 가치를 믿고 추미애서 강력 보유해서 지금까지 들고 갑니다. 차트만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실적과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을 배워서 들고 갔더니 수익이 커졌더라. 에이, 전문가님 계좌 있나요? 에, 있죠, 당연히.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러 개 시뮬레이션까지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안 하려고 그러다가, 자,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녹십자 세례입니다. 전문가님 정렬, 아, 줄기세포로 실적 계산 가능성에 꾸준히 살아. 에? 제약바이오 주도주로 간다. 강력 보여라.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는데 아유 전문가님 못 샀어요. 진작 살 거려. 아유 어제 못 샀잖아 또 놓쳤어요.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볼까요? 아이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또 사고 또 사는데 아유 더살걸못 쳤어요. 깎아주면 사. 깎아주면 사요. 그러냐? 좋은 종목은 깎아주면 사는 거지. 뭘 그렇게 급해. 내가 오늘 투자하고 말 거야. 장기로 투자해서 큰 수익을 내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뭘 그걸 그냥 그렇게 급하냐. 그래서 들고 가라. 좋은 일 벌어진다. 그죠? 좋은 일 벌어진다.
그런째 진짜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그러면 오늘은 시뮬레이션 자료를 두 개만 보, 지난번에 하나 공개했었죠. 하나는 이게 뭐냐 하면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그 다음에 코스닥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끔찍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볼까요?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2년 동안 돈을 못 벌었다고 해서 제가 공개 안 하려고 하다가 유료방송 회원들만 보는 자료를 처음 두 가지를 공개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종목이죠? 시가총액 1등부터 삼성전자부터 포스코까지 지금 시가총액이 자꾸 바뀌지요. 예,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서 2006년부터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2017년까지 11월 10일까지 수익률을 계산해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몇 년이에요? 11년간입니다. 그랬더니 작년 2017년에는 대형주가 많이 갔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한번 보시죠. 얼마 됐어요? 대형주 20종목, 예. 코스피 1등부터 10등까지의 종목을 매수해서 똑같은 액수로다가 500만원씩 담아서 어떻게 해요?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2017년까지 얼마요? 정확하게 187% 수익을 냈습니다. 1억이 얼마요? 1억 8,700만원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돈을 못 벌고 계속해서 주식 투자해서 까먹기만 하고 돌아다녀, 뭐죠? 이방저방 다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헛수고만 하신 거잖아요. 왜 이런 거를 투자해서도 돈을 버는데 돈을 까먹고 댕기십니까? 그럼 잘못된 거죠. 투자가 뭔가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11년 동안에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 치고 예? 뭐 블랙시트가 왔느니 뭐가 왔느니 그리스가 망하느니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이 블랙스완이 무지하게 왔는데도 여러분은 손실만 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해도 되는데 어려운 방법을 택하고 다니면서 돈만 잃고 다녔어요. 그럼 이거보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두 번째, 더 놀라운 사실은 예? 코스닥을 1등부터 10등까지 500만원씩 담아서 11년을 여러분이 들고 왔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자그마치 1091%입니다. 에이, 전문가님 말도 안 돼. 의심스러우면 여러분이 해보시죠. 1091%. 1억을 10억을 봅니다. 11년 동안. 근데 여러분 11억 벌었습니까? 벌었어요? 안 벌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투자 방법이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여태까지 헛공부만 했다는 거죠. 주식해서 돈 번다고 이리저리 옮겨다니고 다 했는데 돈을 못 번데 가만히 있어도 10억을 벌어. 그럼 나는 여태까지 뭘 한 겁니까? 그래서 또 하나 공개합니다.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템플턴 왕에 가서 공부하고 나서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때 나는 그럼 7년 동안 돈만 까먹고 댕겼습니다. 여기저기 옮겨 댕기고 전문가 찾아댕기다가 돈만 잃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제 방에 와서 제 추천 종목을 20종목을 골라서 자기가 과거로 돌아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진짜 저 사람 말이 맞는다면 돈을 벌려줘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틀린다면 방법이 틀렸다 그러면 돈을 잃어야 되는 거다.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보시죠. 제 종목을 20개를 빼서 과거로 2010년 1월 4일부로
주식을 매수해서 500만 원씩 매수해서 지금까지 2017년 12월 15일까지 들고 왔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엄마, 야, 55%, 59%, 59%, 별로 못 벌었죠. 65%, 94%, 142%, 336%. 어떻게 된 거예요? 1억이 3억 3,600만 원을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쓴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지 못하잖아요. 쇼킹한 얘기인가요?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정석 투자요? 어떤 수익을 가지고 가서 꾸준히 보유했을 때 어떤 수익이 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난 몇 년 동안 전문가 방에 있었는데 돈을 못 벌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산 것만도 못했잖아요. 어떻게 배워야 되는 거죠?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고 해도 아유 전문가님 영업이익도 못 내는 종목은 안 사도 된다고 그러는데 가서 그냥 죽어라 삽니다. 그 지방에 있는 종목들이 수도 없이 지금 100%, 200%, 막 300%, 400%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뭘까요? 꾸준히 들고 가는 거잖아요. 실제 그럼 계좌가 있나요? 예. 네. 볼까요? 계좌가 있을까요? 이거 뭐죠? 자바혜택 226%. 예? 네? 한올바이오파마 좀 떨어졌죠. 근데 오늘 또 올라갔네. 파라다이스 32%. 뭐 390만 원, 4,600만 원, 860만 원. 이게 왜 들고 있나요? 파셨나요? 여기 100만 원 뭐 안 팔고 있잖아요. 떨어져도 아 들고 간다. 좋은 종목이니까. 그죠? 또 있나요? 전문가님 그런 기자들이 자 소액 투자자도 있고 거액 투자자도 있고 다 틀리죠. 예, LS산전 수익 뭐 이거 CJEM 다 들고 있네요. 뭐 삼화전기 1170만 원. 그죠? 이거 또 뭐예요? 파라다이스 194만 원. 이건 또 뭐예요? 예? 계좌가 작은 계좌 뭐 76%. 42%, 43%, 예, 네, 다 들고 있잖아요. 계좌마다 다 틀리죠. 예? 네? 이것도 있고요. 여기는 뭐예요? 아이고, 이건 뭐야? 삼화전기도 84%, 예. 네. 계좌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가만있어요. 하나 계좌가 또 얼른 도망갔냐? 예? 네? 이거 봐요. 다 들고 있죠. 삼화콘덴서가 지난번에 487%까지 났다가 내려왔죠. 그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LG전자, 도전비전 또 난리가 났었죠. 어제. 아이씨, 어제가 뭐 이거 40몇%에 66% 올라오고 어디서 400만 원 보는 건데 오늘 또 올라가. 팔았나요? 오늘 또 올라가.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아유, 주식 투자가 이런 거지. 뭐 그냥 맨날 팔고 사고 뭘 해요. 가만히 있어 또 올라가네. 신고가. 아니 전문가님 어떻게 이렇게 들고 가는 거야? 아 여기서 무려 추천 주고서 같이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한 번도 안 팔았어요. 이게 여러분이 정석 투자로 가는 거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수익 내서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매수하라 했더니 가서 이상한 뭐 이런 종목 매수해가지고 전문가님 깡통 났습니다. 10대 1 깡통. 감자. 아니 무슨 그런데 템플턴 식구가 안 사는데 이거는 뭐요? 사가지고 그냥 무료 방송에도 주고 이해가 못 참는 거예요. 이거 다 아유 떨어져서 잘라 아유 또 떨어져서 또 잘라야 돼. 저 이경 났으니까 빨리 잘라먹고 끝내야 돼. 그래 잘라먹고 또 아유 이경 났어 또 빨리 잘라야 돼. 아유 근데 템플턴은 뭐요? 이경 났냐? 아 내려와 좋은 기업이다 또 사자. 이경 났냐? 내려와 좋은 기업이다 추가 매수한다. 아유 올라갔다 또 내려왔네 좋은 기업이 또 사야지. 또 사야지. 어떻게 됐어요? 와, 처음 사람 사람은 지금 수익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우리 유리원 친구분이 있다가 야, 가만있어 봐. 전문가가 저거 추천한 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가만있어 나 사야 되겠대. 사야 되겠대 못 샀대요. 이게 뭐예요 지금? 231%나 있어요.
팔았나요? 알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죠? 주식 투자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또 갈까요? 시뮬레이션 보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을 줬을 거예요. 난 여태까지 헛개비 투자자였네. 그죠? 세 번째. 헛개비 투자자였네.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파악하고 투자하는 건데, 기업의 가치가 한 푼도 없는 데 가서 매수해요. 실제로 볼까요? 한번 보자고요. 간사치님도 어서 오세요. 예? 기업의 가치가 한 푼도 없는 데 가서 투자해요. 뭐, 아까 봤지요? 무슨 종목이에요? 리캠? 야, 너돈좀 있냐? 가서 한번 보자. 이거 뭐상 나간다고 이거 기업의 가치가 있어요, 뭐. 돈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본 총계가 61억뿐이 없어요. 다 까먹었어, 이제. 자기 자본도 각 유보율이 마이너스예요. 그런데도 여기 가서 투자하겠다고. 기업의 가치가 없으니까 주식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 버려요? 밑으로 내려가다가 깡통 내서 10대 1 감자시켜 버리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좋은 놈, 그럼 이해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도전비전 보자. 왜가 이렇게 왜 신고가를 해서 이렇게 무섭게 날아가냐? 그럼 얼마나 돈을 벌길래 그러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자, 자본 총계가 뭐예요? 아, 1300억, 1500억, 1700억. 점점 커지고 있네. 돈을 정말 잘 버네. 어리 하나한테 뻘건 데가 없어. 영업이익이 전부 계속 늘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구나. 그럼 어떻게 나는 안 팔어? 안 팔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230%. 이거 올라갔다고 조정만 하면 다 끝났다고 팔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템플턴 식구들이 수백 프로를 나고도 그냥 껐떡도 안 하고 들고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죠. 가치 투자 이름만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뭐죠? 이상한 행동하면 무슨 이게? 그게 가치 투자입니까? 부실 기업 사놓고 가치 투자한다고요? 그게 가치 투자가 아니라요. 급등주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진짜 돈 버는 기업에 동업을 해야 그것이 가치 투자지. 가치 투자 아닌 가치 투자를 허울만 가치 투자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국은 지는 거예요. 이기는 게임을 가야 되잖아요. 가치 투자가 아니라 가짜 투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손실 나서 우는 거죠. 제 방에 들고 와서 전문가님 정지당했습니다. 그럼 가치 투자인지 아닌지. 자, 그럼 리캠도 그랬습니다. 최근에 또 아까 보였던 KR 모터스도 감자였죠. 뜨거운 감자 맛을 봤잖아요. 감자탕. 그럼 얘가 진짜 가치가 살아있냐 이거예요. 가치가 살아있냐 이거예요. 유보율 다 까먹고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치 투자가 됩니까? 기업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하는 거죠? 진정한 가치 투자를 배워야 되잖아요. 저는 이미 여기서부터 끊임없이 얘기해 준게 뭐죠? 감자가 예정돼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감자가 예정돼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마.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감자가 예정돼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가치 투자를 담아놓고, 더전 비전을 담아놓고, 2년 동안 넘게도, 뒤늦게 샀어도 들고 끊임없이 가고 있잖아요. 66% 나 있지만, 이더 낫죠, 이제는. 오늘 또 올라갔으니까. 이게 뭐예요? 400만 원 벌고 아무것도 안 해요. 전문가님, 더 압축해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아쉽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게 전문가님 방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사마콘덴서를 더 샀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공부한답시고 제가 1개월 동안 참고 공부하느라 주식을 사라서 사마콘덴 사랬더니 안 사고 1개월 참는 사이에 90%가 날아가더래요.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문가 방에서 가치 투자가 뭔지 어떻게 들고 가는지 아는 것 때문에 너무 즐겁습니다. 그분도 지금 1년 회원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또 차근차근 나갈게요. 급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참, 오늘은 진짜, 뭐죠? 이벤트가 있죠?
그죠. 여태까지는 비쌌는데 오늘 그 가치 투자 날에 오후까지 하면 아마 특별 이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진정한 정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치 투자는 기업의 가치를 파고 투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개념이 뭐예요? 수익 가치잖아요. 그죠?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그죠? 이익이 많이 남는다면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수익 가치를 평가할 때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는 퍼가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퍼라는 것은 낮을수록 저평가됐다고 일반인이 알고 있지만, 단점이 뭐예요? 적자 기업을 골라내지 못하는 단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퍼를 중시한다고 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업의 가치를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가 수익 가치, 두 번째가 뭐죠? 예, 자산 가치, 세 번째가 뭐죠? 상대 가치. 그러면 퍼로 따져서 퍼로만 계산하게 되면 부실 기업, 아까처럼 부실 기업을 걸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생기죠. 또 PBR로만 따지면 뭐죠? 수익을 평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지표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표를 골고루 보는 것이 중요한 거고, 첫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기업 가치가 뭐죠? 자산 가치, 수익 가치, 상대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비교하고 어떻게 따져갈 때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자, 현재 시점에서 봐서 기업이 청산한다고 할 때, 기업의 주가가 주당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봐서 주가가 비교하는 개념이 바로 자산가치입니다. 이런 장부가치 또는 청산가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유자산을 현재 시세에 맞게 다시 재평가를 해보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자산가치가 좋은 기업인가? 가만히 있어. 아까 그 기업이 자산가치가 있나요? 청산가치가 있나요? 기업은 청산한다는 건 뭐죠? 자, 이 기업을 하나 평가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기업이 만약에 망했을 때 제일 먼저 우선 돈을 갚아야 될게 어디예요? 채권자 우선의 원칙이잖아요. 채권자의 돈을 갚고 나서 주주의 돈을 갚는 거잖아요. 채권자의 돈을 못 갚을 정도면 주주 돈은 아예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청산 가치잖아요. 기업을 청산할 때 주주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청산 가치가 있느냐?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투자하지 말아야죠. 그럼 얘는 자본 총계가 얼마야? 다 까먹어서 없어요. 왜? 유보율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청산 가치가 있을까요? 채권자 우선으로 채권자 갚기도 바빠. 그럼 뭐요? 주주는 니네들은 깡통 놔야 돼. 그러니까 감자를 하는 거죠. 그게 자산 가치잖아요. 아니, 청산 가치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한다는 거죠. 개인 투자들은 차트만 보고 아무거나 투자하면 다돈 버는 줄 알아요. 돈만 갖다 매수하면 돈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거죠. 세 번째, 상대 가치. 벤처 기업은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당장 이익이 크게 나거나 자산 가치가 높지 않아 주식을 평가하기 어렵다. 먹튀를 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신라젠이 돈을 좀 팔았죠. 대주주가. 또 이번에 바이로메드도 대주주가 좀 팔았죠. 자, 그것이 먹튈지 아닐지는 지난번에도 한번 뭐죠? 어떤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예, 김아무개 사장이 7%를 보유했다가 지분을 다 팔아버렸죠. 그래놓고 예, 자기 법인이 갖고 있는 프로이젠인가요? 거기다가 추가 매수해서 기업을 살리겠다. 웬걸? 뉴스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뭐죠? 그 지분도 12%에서 5%로 줄였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돈다 팔고 돈 챙겼다고 나갔습니다. 어떤 게 어떤 먹튈지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 투자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기술력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직원이 아니면 알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뭐 실적이 좋아서 그 기업이 돈을 버는지 아니면 기술력으로다가 평가받아서 엄청난 돈을 버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여러분이 쉽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기업이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만 봐도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아까 시뮬레이션 본 것처럼 어떻게요? 시가총액 1등부터 2등, 10등까지 코스닥을 1등부터 10등까지 11년을 보였으면 1000%가 넘는 수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돈을 벌었나요? 시뮬레이션 자료를 공개했으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뭐가 잘못된 거죠? 부실 기업을 매수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전 모른다 주식. 차라리 그러면 시가총액 1등부터 코스피를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사서 11년을 보유하면 어때요? 187%를 봅니다. 이걸 하실래요? 코스닥을 1등부터 10등까지 매수해서 11년을 보유했더니 1000 몇 프로? 1000%를 보실랍니까? 코스닥은 별 볼 일 없는 기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 삼촌이 셀트리온에다가 얼마? 10년 전에 2008년에 공사대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얼마 됐어요? 4억이 됐습니다. 1600만 원이 4억이 됐습니다. 3천 몇 프로가 났죠. 이게 진정한 가치 투자요.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이요.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거의 책이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죠? 대한민국 주식은 그런 주식이 없어서 그렇게 들고 가면 안 된다고 전부 악을 쓰죠. 대한민국 주식은 장기 보유하면 절대로 한진해운이 망했고 현대상선이 다 깡통을 냈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돈을 버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돈 버는 걸 확인 안 했기 때문에 현대상선이요, 대한전선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감자당하는 거죠. 돈 버는 걸 확인 안 해봤잖아요. 우리나라 저기 가장 부러워한 게 워런 버핏조차 대한민국 기업을 가장 부러워한 게 뭐죠? 우리나라 다트의 공시사항과 우리나라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은 게 미국인조차도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걸 활용 안 하잖아요. 다트에 들어가서 공시도 보고 기업 분석해서 돈을 잘 버는지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뭐만 봐요? 차트만 봅니다. 그럼 차트만 봐서 이렇게 1억을 투자했을 때 코스닥을 11년 들어가서 11억 벌었습니까? 템플턴 전문가가 나온 지 그래서 우리 유리원들을 이끌고 가면서 100%, 200%, 400%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주는데 그걸 못 참아요. 자, 최근에 우리 유리원이 실제로 했던 일입니다. 전문가니 안 가서 잘랐습니다.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아쉬워서 전문가 오늘 또 올라가네요. 아, 전문가님, 추천, 또 추천이어서 이렇게 뻥 나가봐. 아, 전문가님, 여기서 안 가길래 잘랐어요. 이게 투자자들이 하네. 아니, 3년에서 5년 들고 와라. 제발 좋은 종목을 사면, 3년에서 5년 들고 와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걸 못 들고 가고, 요거 못 간다고, 두 달 못 간다고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두 달이 못 가서 뭐예요, 이 길 올라가 버리니까. 아휴, 은행에다 왜 저금을 해요? 그 은행 적금을 빼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만큼 올라갔죠. 그건 얘가 갈 길이 뭘까요? 끝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나씩 더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치 투자라는 것은 이런 거다. 기업의 가치를 꾸준히 믿고, 이게 뭐죠? 참, 기업의 가치를 믿고 꾸준히 매수하면 큰 수익을 올려줌에도 두려워서 하향하는 주식의 본전을 탔겠다고 물타기를 대부분 합니다. 좋은 기업의 가치를 믿자. 그리고 강력 보유하라. 그러면 큰 수익이 난다. 좋은 기업의 가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여줬죠. 자, 유료회원만 공유하는 자료인데 오늘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그죠? 또 볼까요? 휴원스입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상상을 해보시죠. 또 최근 사마콘덴사는 뭐
엄청나게 지금까지 매도 없이 6,200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얼마야 이게? 730% 났다가 이제 700% 줄어들었죠. 그래도 아직 매도 안 했습니다. 유례원은 지금 추가 매수한 게 그나마 지금 487% 났다가 441%죠. 아까 계좌 봤죠? 어디 있어요? 지금 보내온 최근에 보내온 계좌인데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어떤 거죠? 이게 뭐요? 팔았나요? 487%가 딱 떨어졌어요. 그래도 안 팔아요. 이게 진정한 가치 투자지요. 이게 뭐요?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거죠? 이거 같나요? 예, 그 다음에 휴원스, 그 다음에 이게. 결국 수익이 인내로, 이렇게 들고 갔으면 텐버거를 먹을 수 있겠죠. 수익이 인내로 인해서 당연히 자신에게 안겨주는 건 돈이 되는 거예요. 상승장에 갈때 여러분의 돈을 점점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급하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전부 돈이 되든가요? 아니죠. 자, 네 번째 갈 거는 벌써 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쉬었다가, 자, 노래 두 곡만 듣고 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는 것이 진정한 장기 투자인지 제가 시뮬레이션 잘해도 공개를 했으니까 처음으로 이거 유료 회원들만 공개하는 건데 공개를 했습니다. 자, 또 노래 듣고 네 번째 가겠습니다.